아메리칸 오크톡에서 14년 수정된 원액을. 아, 근데 그런 차이에서 얘를. 어, 색이. 야, 색이 얘가 더 진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슨 매장에서 나오는 플래터야. 맛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은 위친소 특집. 내 위스키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남양주 뼐레! 위친소의 초창기 버전 중에 몇 번, 그치. 두 번 정도 지금 출연해서 로얄 샬롯도 있고 자리 잡기 전이었고, 위친소 특집을 자리 잡고.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할 필요가 없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 아니야. 그치. 그때는 1,000~2,000명대고 지금 10,000명 이상이고.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가 어떤 위스키를 샀다. 샀는데 우리한테 이거 먹자 했는데, 그거 우리가 안 먹어본 위스키야. 안 먹어봤어. 너는 근데 그 발데이라. 아데이라. 그건 먹어봤지. 아데이라는 섬 이름이야. 아데이라에서 난 그 오크톡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근데 좀 핫한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산? 산 건 아니고 받은 거지 나도. 어. 그거 완전 땡큐인데. 그러면 오늘의 반스키는? 워버니 캐리비안 캐스크 14! 이거 친서 때는 안 하는데 이게 자꾸 버릇처럼 이게 되네. 아, 안 한다 그랬잖아. 진짜 괜히 낚였네. 뭐? 위스키는 뭡니까? 더 발베니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더블우드도 그렇고,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14년 숙성된 원액을 럼캐스크에 6개월간 숙성을 피니쉬를 하고 나온 거야. 그거 딱 그것뿐이야. 캐리비안 해적 럼 요걸 해가지고 진짜 캐리비안 캐스크. 그래서 캐리비안 붙인 거야. 그 럼캐스크가 뭐냐 내가 찾아봤어. 웨스트 인디안 럼이 가장 알기 쉬운 건 말리부. 하얀 병 있지. 코코넛 그런 거. 그거 만드는 회사야. 있어. 거기서 만든 그런 오크, 럼 오크를 써서 피니쉬를 시킨 거지. 럼캐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게 그 뭐야, 그랜디스톤 때 럼캐가 유별나게 좋았었어. 맞아. 트리비안 한번 먹어보자. 나중에 한번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직진님께서 또 따주세요. 나 잘 못 따가지고. 병에 붙이는 사람. 나는 발베니 이게 참 좋아. 그냥 따는 맛이 있다. 손톱이 없어. 하나, 둘, 셋. 야, 근데 이거 뭐 영광스럽게 우리랑 먹을 때를 기다려 주신 겁니까? 아, 오래 기다렸어. 내가 그래서 급하게 잡은 거야. 아, 오래 기다렸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이 꼴꼴꼴 소리.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700ml 43도인데 데일리샷 뭐 이런 데서 22만원. 이거 근데 캐리비안이 면세 좀 많이, 예전에 면세 많이 있었어. 원래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안 보이대. 원래 면세로 공격적으로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풀린 것 같은데, 14년인데 14지. 20만원 내외라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벌 수가 없어. 많아, 요즘은 더블로드도 인기가 너무 많아. 발베니만 못 구하니까. 근데 요새는 많이 풀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잘 안 보여. 형 좋은데? 알코올 수 없고. 좋아. 향은 좋은데. 네, 산뜻해. 산뜻하고 산뜻한 뭔가 향이야. 특별하게 뭐 다른 거를 느끼는. 럼캐에 비해서는 되게 산뜻한 향이 올라오지. 그러지. 근데 색깔은 조금 탁한 색깔이긴 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나는 좀 확실히 럼이라고 그러냐면 탁하다. 그치. 분한 느낌이 있지. 분한 느낌이 좀 있어. 발랄한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 근데 향과는 정반대. 그지? 정반대. 달고 달아. 그 근데 더블우드는 먹어봤는데 그거보단 좀 많이 스파이시한 거. 더 스파이시한 걔보다는 부드럽지만은 않아. 확실히 뭐 에어링 전이라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에어링 대고 나면 되게 확연하게 차이가 크다고 얘기하더라고. 와, 취한 것 같은데? 버리고 하겠다. 나 또 뭐 버리고 와. 아, 이거 들고 있을 순 없잖아. 얘가 내놓으면 되지. 죽일까? 쌉싸리한 맛. 이게 나는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쌉싸리한 맛이 중간에 안 들어와서, 뒤에 들어와서 좋아. 중간에는 되게 달고 그 다음에 피니쉬가 약간 쌉싸리한 맛이 있어서. 차이 얘기할게. 명성에 비해서 약하다. 좀 이거를 이게 맞나? 지금 나는 약간 고민이 많이 돼. 그럼 이쯤 돼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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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좀 궁금하지 않아? 어쨌든 럼케와 버번과 쉐리를 더블을 했던 시초, 그리고 또 40도 그 10만원 대회 뭐 거의 두 배 가격입니다. 하루 시초까지 10대회라고 봐야죠.
오, 색이. 야, 색이 얘가 더 진해. 더블로도 더 진하네. 그러네. 그 레그가 아주 그냥. 더블로도 한번 먹어보시고 달팽이 럼케 한번 먹어. 달고. 아. 뒤에 오는 그 스파이셜이 확실히 다르네. 야. 아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너는. 얘가. 얘보다는 분명하게 부드럽고 얘네도 이거를 마케팅 요소로 쓴 건데 그거에 걸맞게 약간 해적술 같아. 약간 거친 면이 있어. 맞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차이에서 얘를 뭐 한 두 배 가격 주고 살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비슷하면 근데 좀 얘가 밥 되는 건데. 근데 내 개인적인 취향은 내가 마늘을 되게 좋아하거든. 알싸한 거. 그치. 그걸 좋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좀 더 알싸한 이 맛이. 나는 이건 확실히 부드럽고 어떠한 타격감이 없어. 되게 나에게 안정감을 줘. 그치. 달짝지근하고 그런 걸 주는데 얘는 나에게 조금 더 거칠거나 드센 면을 좀 보여주는. 단 것도 조금 더 진한데 꺼끌꺼끌해. 그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디자인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일부러 탁한 색깔을 하고 이런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두 배 가격을 줄 맛인가에 대한 나도 의문이 많아. 그러면 그냥 달팽이 더블로들 제쳐두고 지금 얘가 나에게 감동을 줬나? 가치를 줬나? 라고 했을 때 나는 의문이 많이 든다. 나도 동의. 이거를 진짜. 갖고 오니까 확실하게 또 그렇지. 그랜지스톤 럼. 야 그거랑 해야 돼. 그거랑 해야 돼. 그거 한번 비벼봐도 되지. 그걸 해서 발베니 조가 까주든가.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가야지. 이게 왜냐면 두 개 가격인데 난 사실 10만원이면 얘를 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15만원이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안녕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먹었어?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뭐 저거 이거 잘라서 넣어서? 이렇게? 그거 너무 많고 작아. 안주랑 같이 먹을 거 맛있다. 이런 저건 평가해가지고 그렇지 지금 좋은 술도 먹고 있는 거잖아. 아이 그럼 상상도 못한 좋은 술도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야, 어디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완전 최상류층들만 먹는 술을 먹고 있는 거지. 아프리카 무시하지 마. 아프리카까지 가? 넉 달 있다 왔다. 술 엄청 많아보네. 너 그때 우리 맛있게 다 먹고 갔잖아. 더블로도 기억나? 너네 집에 있었을 때 막 뽕 빨래고 갔지. 해적술 먹을 때는 고기 확 뜯어야 되는데 고기랑 잘 어울리지도 않아. 잘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럼캐면 럼캐처럼 막 뭐 이렇게 특징을 주던지 뭔가 좀 애매하지. 거칠고 근데 원래 발베니가 부드럽고 막 이런 술인데 럼캐를 좀 표방하려고 막 하는 게 노력은 했으나 내 생각에 럼케 했으면은 도수를 올렸어야 돼. 그지 한 46도 이상으로 46도 50도 럼케 딱 주고 하면 다르지. 느낌이 확 다르지. 아 그래 역시 이거구나 딱 느낌이 오는데 애매한 지점이야 이게. 근데 캐리비안 이 럼케를 몇 개월? 6개월? 좀 짧다. 뭐 한 9개월 이상 그치? 뭐 최소 못해도 1년 그런 거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 짧아.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약간 호불호가 돼 있을 것 같아. 그럼. 근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건 또 이유가 있겠지. 그건 뭔가 나는 달베니의 명성이라고 봐. 그래. 마케팅의 효과야. 달베니 명성. 맛있는데 그랬네? 어? 맛있다. 조금씩 먹어서 그런가? 어? 뭔가 나의 어떤 리액션이 마지막 남은 거 털어먹었는데 이게 왜지?